오늘 제가 말씀드릴 제목은 노벨과학상과 과학경제 교육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 제목을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한국과학기술 앰버서더 성용길입니다. 인천대학교 과학경제교육연구소에서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얘기의 순서는 알프레드 노벨과 노벨상의 시작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리고 노벨상의 종류, 시상식, 상금은 얼마인가, 그리고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아인슈타인, 보아, 폴링, 마당 큐리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노벨상을 많이 받은 나라는 어떤 나라들이 있는가, 그리고 한국에서 노벨상 후보로 추천되는 분은 어떤 분들이 있었는가, 노벨 과학상을 위한 과학경제 교육에 관한 제언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기초과학교육 육성을 위한 과학키움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프레드 노벨은 1833년 스웨덴에서 탄생했는데 그의 아버지가 수중폭약 제조업자였습니다. 셋째 아들로 태어나서 러시아의 페테르부르크, 당시에 수도인데 여기에 가서 화학 러시아어, 영어 불어 독일어를 공부하고 1850년부터 52년까지 독일, 프랑스, 이태리, 미국 등에 유학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공부하는 동안에 그의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다가 파산 지경에 이르러갖고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알프레드 노벨이 착안한 것은 아버지의 그 사업에서 자주 쓰이는 폭약을 제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특허를 그 일생 355개의 특허를 얻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다이너마이트 발견인데 20여 개국에 80개 회사를 설립해서 사업을 크게 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탈리아의 산레모 별자에서 63세의 일기로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노벨이 사망한 후에 그 유언장에 나타나 있는 기록을 보면 제1차 유언장과 제2차 유언장이 있었는데 그의 재산 일부만 10%만 유족에게 주고 나머지 90%는 전부 다 자기가 설정한 5개 분야에 노벨상 기금으로 사용하도록 하라 하는 이런 그 유언이 있었습니다. 초기에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학상, 문학상, 평화상 이 5가지 분야에 노벨상 기금을 설정을 했는데 이 상 기금을 운영하는 스웨덴 중앙은행이 300주년 되는 그 해에 노벨 경제학상이 있다 하여서 경제학상을 만드는 그 기금을 설정을 해서 현재는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학상, 문학상, 평화상 이외에 경제학상까지 6개의 분야에 상금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노벨상을 심사하는 기관이 스웨덴 왕립 과학 아카데미에서 물리학상, 화학상, 경제학상을 심사하고 그리고 카롤링스카 의학연구소에서 생리의학상, 스웨덴 아카데미에서 문학상, 그리고 노르웨이 연구소에서 평화상을 심사하도록 합니다. 심사하는, 추천하는 순서를 보면 1년 차에 예산 협의를 하고 그리고 2차에 추천 후보를 추천받고 그리고 3차에 심사를 해서 후보 결정을 해서 대개 12월 10일, 10월 달에 발표를 하고 12월 10일에 노벨상을 주게 되고 그리고 상을 받은 뒤에는 강연을 해서 그 강연집을 평생 연구 보존하는 이런 그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 장면이 노벨상을 발표하는 장면입니다. 노벨상 심사위원장이 발표를 하면 세계 매스미디어가 또 텔레비전이 전부 보도를 하고 참 신문에 나고 해서 우리들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노벨이 돌아가신 날이 12월 10일인데 그 노벨의 기일을 기념해서 12월 10일에 스웨덴 스톡홀름 콘서트홀에서 시상식을 가게 되는데 아주 웅장하고 화려한 이런 시상식을 갖게 됩니다. 그 시상식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시디홀의 만찬장에서 스웨덴 왕이 직접 나와서 화려한 대접을 해주고 특별을 제의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 만찬장에 진행하는 순서를 보면은 시상식이 끝난 다음에 장소를 옮겨서 만찬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과학 분야, 문학 분야, 경제학 분야, 국제 인사 그리고 노벨상 축배 준비팀 해서 1288명이 초청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음식은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그 요리 그리고 스웨덴 왕이 직접 나오셔서 축배 제의를 함과 동시에 식이 거행이 되기입니다. 이 노벨상이 상당히 유명하고 세계적으로 권위가 있는데 노벨상 기금은 얼마 되는가? 원래 노벨상 기금의 1년간의 이자 수입의 67.5%를 5개 분야에 상금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원금에 다시 넣어서 그 노벨상 기금이 가치가 더 높아지도록 이렇게 합니다. 대개는 12억 내지 13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각 분야별로 두 사람일 때는 2분의 1씩, 세 사람일 때는 3분의 1씩 이렇게 주어지게 되고 그리고 경제학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로 스웨덴 중앙은행에서 기금을 설립해서 300주년 기념 노벨상 기금에서 지어지게 됩니다. 1901년 당시에 대학 교수 연봉의 25배, 대학 연봉의 한 15배 정도 대단한 상금이죠. 그리고 실질적인 가치가 좀 내려갔다 해서 다시 그 구매 가치를 회복시켜가지고 그 상금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1991년, 1992년 이때에는 한 50% 대폭으로 올려서 790만 스웨덴 크로나 12억 정도 금년도에 노벨상 기금을 보니까 상금을 보니까 13억 5천 정도니까 대단한 금액이죠. 그동안에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과학 분야에 사람들을 몇 분 열거해 보면 여기 아인슈타인이 있고 마당 큐리, 큐리의 남편 피에르 큐리, 생거, 톰슨 같은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몇 분을 골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벨상을 받은 그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 이분은 영국의 그 캠브리지 대학에서 연구를 하고 공부한 제이제이 톰슨 아버지 그리고 그 아들 GP 톰슨 1906년도에 지체내 전지전도를 전제하는 입자다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노벨상을 받았고 아들 톰슨은 결정에 의한 해절전자 이 전자 파동이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노벨상을 받은 즉 전자가 입자이자 파동이라는 것을 최초로 발견해서 이렇게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물리학 분야에서는 최초로 발견이나 발견을 해가지고 그 인류에 기여를 했을 때에 물리학상을 주게 됩니다. 이분은 브래그, 로렌스 브래그, 아버지, 그 아들 로렌스 브래그인데 이분들은 이 엑스레이 결정에 의한 그 브래그 이퀘이션, 브래그식을 제안을 해서 상을 받았습니다. 원래 이 엑스선은 렌트겐이라는 그 물리학자가 발견을 했는데 그 발견한 선이 빛은 빛인데 전자기 복사선을 가진 빛인데 그 빛이 뭔지 모르고서 원래 렌트겐선이라고 렌트겐이 발견했기 때문에 렌트겐선이라고 그랬는데 모르니까 X선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그 X선 가지고 인체 촬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인체 내부 의학적인 이용 많이 해왔는데 그러한 결정구조나 의학 사진 촬영하는 것을 해서 그런데 아주 어려운 난해한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런 난해한 문제들을 갖다가 이 윌리엄 브래그, 로렌스 브래그 낸 브래그 브래그 이퀘이션에서 잘 설명을 한 그 업적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노벨상을 부자가 받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닐스 보어의 경우도 여기에 이 아버지가 닐스 보어하고 여기 아기가 아게보아입니다. 아버지 닐스 보어가 덴마크 사람인데 이분은 원자의 전자 구조 또 원자 핵의 그 이론을 세워가지고 노벨상을 받은 분인데 아들을 키워가지고 나중에 또 그 아들이 1975년도에 노벨상을 받은 한 53년 정도 후에 노벨상을 받은 부자가 노벨상을 받은 이런 그러니까 어린 학생들도 어려서부터 이렇게 그 뭔가 뜻을 키우고 부모들이 좋은 교육을 하면은 노벨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겠죠. 마리아 큐리의 경우도 1903년 마리아 큐리가 자기 남편 피에르 큐리와 노벨상을 받았는데, 원래 마리아 큐리는 프랑스 사람이 아니고 폴란드 사람입니다. 그래서 폴란드에서는 마리아 스콜로돕스카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분이 라디움 폴로늄 방사선을 발견을 해가지고 물리학 분야에서 1904년에 받았는데, 받고 난 후에 얼마 후에 1906년 한 3년 후에 그 남편이 교통사고로 그만 돌아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리아 큐리는 계속 연구를 하고 방사선 동위원소를 발견을 해가지고 1911년도에 노벨상을 또 하나 받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딸이 둘이 있는데, 큰 딸은 이르노 졸리오 큐리인데, 이분이 프레드릭 졸리오 큐리와 결혼을 해가지고 새로운 방사성 물질을 갖다가 발견해서 화학상을 1935년에 또 받습니다. 노벨 가족이 된 거죠. 그 큰 딸은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위와 결혼을 해서 한 가족이 노벨상을 받은 이런 그 영광을 아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그 라이너 스포링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 상당히 유명한 버클리 대학 교수인데, 이분이 원래 학부는 오레곤 주립대학을 나와서 그 오레곤 주립대학에 가보면은 라이너 스포링 인스티튜트 연구소가 있습니다. 화학결합 이론의 체계를 세우고 지대한 공로를 세워서 노벨 화학상을 1953년도에 받고, 그 후에 핵무기는 국제적으로 통제되어야 되겠다, 핵실험 반대 운동 이런 업적을 갖다가 세워가지고 1962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또 하나 받습니다. 그래서 노벨상을 두 번 받은 이런 인물이 됐죠. 오늘날 반도체가 과학의 발전을 가져왔는데, 이 존 바딘 이 분야에서 노벨상을 두 번 받은, 1956년도에 반도체와 트랜지스터 효과를 발견해가지고 노벨상을 받았고, 1972년도에 초전도 선상을 발견해가지고 젊었을 때 한번 받고 그 나이가 좀 들어서 노벨상을 받은 이런 결과죠. 이분은 생거인데, 생리의학 분야에서 영국 사람으로서 노벨상을 두 번 받은 이런 분인데, 아주 젊어서 단백질 인슐린 구조를 갖다가 발견을 해가지고 1958년도에 노벨상을 받았고, 그리고 좀 나이가 들어서 1980년 핵산의 염기 배열 DNA 구조를 갖다가 밝혀내서 노벨상을 받은, 분자생물학 중에 한 공로가 지대한 것이죠. 조금 전에 그 닐스 보어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원래 이분이 덴마크 출생으로서 1922년도에 노벨상을 받은 분인데, 화폐에 그분의 얼굴 상이 이렇게 있는데 뭔가 고민을 하고 있죠. 노벨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당시에 제2차 대전이 터짐으로 인해서 독일군 또 이태리 무솔리니, 독일의 히틀러, 일본, 이 동남아시아는 일본 등등이 침략을 해서 아주 전쟁 통해 고민하고 있는 이런 장면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때 미국으로 가갖고 나중에 큰 업적을 세우게 되는데, 이분이 우선 과학적으로 한 일이 뭐냐면 닐스 보어의 그 원자 모형을 제안했다는 것. 다시 말하면 태양계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돌고, 지구를 중심으로 또 달이 돌고 하는 이런 모형을 생각해서, 원자 핵이 있으면 그 핵 주위에 전자가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 원자 핵 지름 반경을 갖다가 구해내고 이 핵 주위에는 전자들이 있다는 이런 모형을 생각해서 수소의 그 원자 모형을 최초로 제안한 이런 분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당시에는 독일의 히틀러가 파리에 진두해서 에펠탑 앞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구라파를 전부 이 독일군이 점령하고 있을 당시에 이분은 유럽에서 피신해서 스웨덴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렇게 갑니다. 금메달을 갖다 왕수병에다가 녹여가지고 그 적군들이 보지 못하게 해서 가지고 갔다가 미국에 가서 마나탄 프로젝트, 원자탄 개발이죠. 로스알라마스 연구소에 가서 연구를 하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그 당시에는 이름을 보아라고 그러면 부채병 하니까 니콜라스 베이커, 짐 베이커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닐스 보아는 이 맨해튼 프로젝트에 참여했는데, 아인슈타인의 그 질량과 물질과의 상관관계를 알고 있음으로 인해서
원자탄을 만들 수 있는 원리를 알고 있다. 그러니까 미 독일의 오토하는 우라늄 235짜리를 연쇄 반응시키면은 이런 그 성공한 실험이 있었고, 그래서 이러한 그 과학적인 원리를 갖다가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그리고 영국의 처칠 등에 보고를 해가지고 맨하탄에서 이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당시에 과학자가 3만 7천 명, 예산이 22억 달러 들었다고 하는 것은 대단 큰 예산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시카고 대학의 페르미, 프랑크, 질라드, 비그너 이런 사람들이 연쇄 반응에 성공을 했고, 그리고 영국의 처칠 수상과 루즈벨트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그 리더해서 나갔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 만들어서 놓고 난 뒤에 1945년 5월 3일에 완성된 폭탄을 갖다가 투하할 것인지 어디에 투하할 것인지 하는 것을 결정했던 그 당시에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그 당시입니다. 또 구라파에서는 무솔리니가 이탈리아 그 유격대를 돌격해서 또 소련까지 베를린 히틀러가 쳐들어가고 이렇게 했을 당시였는데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이 원자폭탄 하나 던짐으로 인해서 일본군들의 그 야욕을 갖다가 실패로 몰아넣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에피소드로는 천황이 히로시마에 뭐가 떨어졌는데 뭔지 모르니 동경대학 교수들한테 그걸 좀 확인하라 했더니 가이가뮬러 카운터를 가지고 가기도 전에 찌찌찌찌 이렇게 소리가 나니까 이 사람들이 큰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를 알고 천황한테 보고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주위에 있던 군인들이 이것을 막고 보고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2-3일 지난 뒤에 미국에서 다시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하나 더 투하해서 그때는 일본이 맥을 못 추고 1945년 8월 15일 날 무조건 항복하는 이런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 사실은 국제적으로도 잘 알려져 있고 함상에서 일본 천황 히로히토가 맥카더 앞에서 항복 문서를 쓰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되고 그래서 제2차 대전이 연합군 승리로 과학자들의 그 공로로 끝났다는 이런 사실도 대단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 후에 닐스 보어는 자기의 목적을 다 달성했고 제2차 대전이 끝났으니까 그 닐스 보어는 목적에 달성하고 그리고 그 평화를 위해서 노력을 다 했으므로 제2차 대전 끝난 뒤에 자기가 왕수병에 구리 쪽을 넣어가지고 금을 녹였던 그것을 다시 해수를 해가지고 환원시켜가지고 해수해가지고 그 금을 다시 금메달 제조를 해가지고 노벨상 기념표를 갖다 만든 그리고 다시 자국에 들어와서 아들 아게보아를 잘 키워가지고 1975년도에 아게보아가 아들이 노벨 과학상을 또다시 받은 과학자에겐 조국이 있다는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이 기록에 남긴 거죠. 위대한 일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이 노벨 과학상을 많이 받은 나라는 어떤 나라들인가 하는 것을 현재까지 한 770여 명, 100년간 통계를 통해서 물리학상, 그리고 화학상, 생리학상을 이 학계를 보면은, 미국 노란 색깔, 그리고 영국 까만 색깔, 그리고 독일, 프랑스, 러시아, 스웨덴, 스위스, 덴마크, 일본, 중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본만 해도 금년까지 25개의 과학상이 있고 2개의 문학상, 1개의 평화상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일본 사람이 미국에 가서 2세, 3세로 살다가 받은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 둘까지 합하면 한 30여 개가 있다는 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 중에는 8명이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이 동남아시아에서도 이렇게 일본이나 중국이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아직까지 노벨 과학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평화상은 2000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한 분이 있습니다만은 노벨 과학상 쪽에는 한 분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노벨과학상 후보로 추천된 분이 어떤 분이는가를 살펴봤더니 조선족 한의사 유해봉이라는 분이 중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참 위대한 일을 했다, 큰 일을 했다 해서 추천하는 바가 있고, 그리고 70년대 말 작곡한 이희소 박사가 이자 물리학 이 분야에서 추천된 바 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그 주인공입니다. 근데 이분의 제자들이 노벨상을 받은 분이 두 분이 있는데, 그 두 분 다 노벨상을 받을 때 그 연설에서 이희소 박사님이 살아계시면은 이 노벨상을 이희소 박사님이 타야 될 텐데 우리가 이렇게 받게 됐다 하는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참 역사인 사실은 참 중요한 얘기죠. 근데 노벨상은 살아있는 사람들한테만 주는 상이 노벨상입니다. 돌아간 분한테는 아무리 업적이 훌륭하더라도 주지 않는 이런 그 원칙이 있어요. 그 이에 서울대 물리학과의 임지순 박사나 김진의 임재현 박사, 또 고등과학원 김정욱 박사 이런 분들이, 그리고 미국에 있는 워싱턴대의 데니스 체, 그리고 벨 연구소의 현승준 박사 이런 분들이 이미 추천된 바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람이 어떻게 또 추천될 것인가, 또 받을 것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세계적인 논문을 발표할 때마다 그 논문을 분석을 해서 제공하는 크라리베이트 애널리틱스라고 하는 저널이 있는데, 그 조사에 의하면 서울대 김빈내리 현택한 박사, 또 카이스트의 유용 박사, 하나 포스텍의 김기훈 박사, 또 미국 유타대학의 김성환 박사, 카이스트의 이상엽 박사, 또 성대의 박남규 박사, 이런 분들이 그동안에 추천될 수 있는 이런 후보로 이렇게 올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라리베이트 애널리틱스라고 하는 이 분석 저널을 매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학 분야에 대해서만 얘기했는데, 노벨 문학상, 평화상 이런 분야를 살펴본 문학상의 경우는 김은국 교수, 김지하 소설, 그러니까 김동리, 서정주, 최인훈, 한말숭, 구상씨 이런 분들이 추천된 바가 있었고, 황순환, 박경리, 조정래, 고은, 이문열, 황석영 이런 분들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고, 그리고 노벨 평화상에는 2000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한반도 민주평화, 인권, 그리고 남북화해, 동아시아 민주평화에 기여한 공로로 평화상을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우수한 과학경제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왜 우수한 과학경제를 키워야 되는가? 역사적으로 과학이 발전되고 기술이 많이 성공한 나라가 세계를 제패하고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우수한 과학경제를 배출해서 성공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과학경제 교육에 대한 제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천대학의 과학경제교육연구소가 있는 것은 인천 지역을 위해서, 우리나라 전체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노벨상을 받은 화학, 물리, 생리의학, 경제학 분야에 한 590명을 살펴보면 30대 전후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독자진 연구를 20, 30년간 연구한 이런 업적들이 노벨상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면 우리 젊은이들이 꿈을 갖고 희망을 갖고 뭔가 꿈을 키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재 교육의 방향은 학생들이 마음껏 공부하고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그것을 키워주는 이런 교육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학생들이 크고 발전해서 성공하면은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또 국위를 선양시킬 수 있는 이런 기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 과학경제를 발전시키고 또 이 교육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인생설계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과제인데, 제가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한 4, 50년 동안 강의를 한 기본 철학을 가지고 종합해 보니까 청소년 과학경제들이 확실한 그 목표 설정,
그 인생 설계가 있어야 되겠다. 기본 교육으로서 첫째는 인성 교육. 다시 말씀드리면 참 사람이 될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겠다. 이것이 기본 소양 교육에 꼭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전문 교육인 전공을 찾아서 자기 소질에 맞춰서 전문 지식을 갖춘 이런 전문가가 되면은 나가서 자기 직장을 가질 수 있고 먹고 살수 있는 이런 밥벌이가 되지 않겠느냐. 요두 가지만 가져도 기본적으로 일을 할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겠지만은, 역사적으로 남는 또 역사적으로 기릴 수 있는 이런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창의성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창의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새로운 중요한 아이디어를 가진 이런 인재를 갖다 양성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협동 교육, 협력하는 마음.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두 사람, 두 사람이 하는 것보다도 세 사람, 열 사람이 하는 이런 일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협동 교육을 기르고 참되고 좋은 일을 할수 있는 이런 마음을 길러주게 되면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상당히 좋은 사회가 될수 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사회성 교육, 사회에 공헌하고 발전할 수 있는 평화, 행복에 그 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만드는 것이 과학경제의 기본 목표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종합적으로 이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your attention. 네, 감사합니다.